예, 할렐루야. 예, 가슴을 활활 펴고 따라서 얘기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래? 라고 지탄하는 경우가,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물론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소수의 경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보고 실망해. 하나는,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낙심하냐? 왜 이렇게 절망하냐? 왜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또 하나의 지적은,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왜 살아가느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소수지만은. 이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느 대통령이 이제 그 비서실장 되는 이제 분이 아주 중간에서 모든 대통령에 올라가는 보고서신을 다 자기 손으로 들어오게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다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에 보고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폭행 이제 은연 중에 이제 아주 억압도 하고,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이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대통령도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사람도 사형을 당했죠. 근데 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아주 독실한 신자다,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머님께 효성을 다하는 효자다, 그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켰느냐 이거예요. 왜 중간에서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게 이제 게시 막은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바르고 선하고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물론 보편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월등히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 사람들의 눈치, 여기에 끝나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형태로 해서 뭐 새벽 기도든 수요 기도든 또 문자 방송이든 뭐 또 CTS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바르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나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지탄합니다. 특별히 그 지탄하는 것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관찰해보면은,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아니, 우리가 교회 안 다니니까 뭐 이쯤 해도, 그러나 교회 다니는 당신들만큼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기대감에 못 미칠 때 실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가 하얀 종이에 먹물 딱 떨어지면 대부분 눈이 띄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가지고 지저분한 종이에요. 먹물 한 방울 떨어져도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결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해도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납니다. 우리들이
과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바르게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잘하는데 내가 못한다면은 이건 낭패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앙의 점검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살아가다가 아이고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닌가요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기 점검입니다. 만약에 한번 좀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은 반드시 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행동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삶의 패턴 자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인생관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진 않아요. 여러분 이제 아까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는 약간의 가랑비가 슬슬 내렸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가랑비가 좀 이렇게 내리고 비가 내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그래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수증기가 공중에서 엉키고 엉키는 가운데 구름이 되고 그것이 무거워져서 다시 비로소 내려온다. 이 과학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과학적인 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 과학적 사고 인정하고 그걸 알고 따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어. 여러분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맺혀지고 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머금고 식물이라든가 나무들이 생명력을 얻고 자라나고 또 거기에서 열매를 취해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 이런 과정들 이 원리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세계에 비가 내려와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네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걸 보면 아 천국은 반드시 있겠구나. 여러분 사자들이 막 짐승들이 잡아먹는 그런 것을 보면 아 이 무서운 지옥도 있겠구나. 이게 바로 과학적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칸나꽃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 사태가 있어도 칸나꽃이 이렇게 있는데 아, 이 칸나꽃이 꽃이 한 다섯 송인가 쫙 폈는데 아 정말 아름다워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인 사고는 아 거기에서 뿌리에서 수분을 탐수압 작용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잎에까지 다 이렇게 삼투압 작용으로 가서 거기에서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히고 다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과학적 사고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사고 위에 이렇게 창조하신 사람이 못 만드는 이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아름다운 꽃이 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밖에 등나무 이렇게 쉼터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배종순 집사님 참석하셨는데 고 김영훈 집사님하고 살기전 배정선 집사님이 헌금해가지고 저 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는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이 다리 아프니까 와서 쉬었다 가고 그래요. 참 잘 만들었어요. 등나무가요, 그때 이렇게 갖다 심었는데 이게 자꾸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물을 계속 줬더니 살아나가지고 지금은요, 등나무가 막 싱그럽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적 사고는 그래 식물이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장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등나무를 누가 만들었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고 별들 달들이 있는데 아주 균일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팽이처럼 돌고 있는 지구라는 혹성에서 날아가지도 않아. 뭐 우주 천문학자들은 이건 이렇고 토성은 어렵고 화성은 어떻고 달은 어떻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신묘한 우주 천체의 모든 별들의 세계를 정교하게 조율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막 이렇게 흑인들도 살아가고 그러는 분들이요, 미개해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식인종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분들이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목숨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울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이득이 된다고 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세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믿음이 정도의 만큼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은 주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 믿지 못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점검, 믿음 점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요,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믿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꽉 붙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인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9장 8절 같이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보면요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육신의 자녀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육신이 끝나는 날, 세상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 내 곁을 떠나고 말아요. 돈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내 곁을 떠납니다. 육신의 자녀는 마지막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노세 노세? 어느 때 놀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여행할 수 있나? 그러니 그래도 여행할 만한 때 여행 많이 다녀야지.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허무하다. 인생을 살아보니 허무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물론 여행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플러스 한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면서 즐거워할 줄 알아요.
이것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진리,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못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살지 않아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믿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어마어마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저 내 눈에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된다고 하면은, 아, 그렇다면은, 아, 그러면서 딱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딸이다. 아들이야. 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셔요.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통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증거를 삼으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세요, 믿음. 여러분,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한결같이 이 믿음을 증거 삼아서 살아갔던 분들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허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진들은요, 세상 것 가지고서 눈에 보여야 믿지 백문이 불여일견이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믿음을 증거 삼아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장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나오는데 23번이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 여러분, 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요, 나 믿음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아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 하고 생각하다가 또 어떤 때는 이게 의심이 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놔야 될 아주 중요한 오늘 단어가 있어요. 아주 본문의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면은 내 눈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돼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2000년 전 이상 이전에 오셨던 예수님 또 말씀들을 통해서, 아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처럼 부모가 있고 부모가 눈에 보이잖아요. 같이 집안에 사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 자 부모다 나는 자녀야 누가 의심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하면 증거를 증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만 있으면은 내 하나님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섬기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이 증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걸 꼭 잡아야 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자녀인데 자녀는 자녀인데 어떤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 약속이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 계약서가 있는데 그 약속 증거되는 계약서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옛 언약서 구약 성경 새 언약서 신약 성경 하나님과 약속이 체결된 성경인 거예요. 이게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에서 우리가 증거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약속하신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거 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1층 옆에 이제 경양식집 이제 그 여사장님이 지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당분간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저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 계약서를 파기할 때까지는 그대로 효력이 있어요. 자신들이 이제 잠깐 쉬더라도 우리에게 월세분이 뭐 사실 그래요. 우리가 건물이 3동 있잖아요. 3동 있는데 저 밑에 1층 뭐 내내 놀리느니 일주일 내내 놀리느니 그러면 세를 주자 해서 세를 줬는데 딱 날짜가 되면요 저분들이 정확하게 세를 줍니다. 왜? 계약서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계약서 싹 작성하고 또 작성하고 또 작성하고 그래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작성된 계약서는 파기할 때까지는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하신 이 성경 이 계약서는요 하나님은 한 번 딱 정하셔서 계약한 이 약속 언약은 하나님이 파기하실 전까지는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이 성경이 증거 자료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주보지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15장 29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루셨어요.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한 구약성경 예언약서 신약성경 새언약서 이것이 증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 이 증거된 이 계약서 이것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이 믿음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나라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느냐.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살아요. 뭐 나름대로는 성공한다고 하고요. 도덕 뭐 윤리책을 읽어본다고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은 마지막 세상 끝나는 날 보면은 다 떠나는 것들이. 그러나 우리는 참된 진리 그걸 알아요. 내가 이 세상 끝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천국 가는 걸 알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119편 103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3절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도 달아.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훌륭한 신앙인들은요 성경을 자주 읽어요. 성경 말씀을 꿀송이같이 달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되새깁니다. 또 시편 119편 63절을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나와 그저 가까이 하고 내게 이득이 되면 친구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 친구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또한 시편 119편 56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119편 56절 같이 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 내 소유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의한 복을 받고요 마침내 천국에까지 가요. 그래서 주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내 소유물입니다. 소유관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약속의 말씀 특별히 구절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구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구절 같이 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말씀은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 약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라 할지라도 계약서가 파기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날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약속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약속대로만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요.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약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오늘 또 본문에서 예를 들어주시는데 구절을 보시면요. 자, 우리 구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사라라는 분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둘째가 이삭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유럽 쪽에 저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그 후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라가요, 나이가 90이 됐습니다. 이미 생산 능력이 끝났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명년 이맘때에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믿겨지지를 않아서 웃었어요. 네가 웃었다. 아니, 저 안 웃었습니다. 발뺌해요. 그래도 너 웃었다. 지적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사라의 예를 들면서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까요?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은 리브가는 누구의 부인이냐면 이삭의 부인이에요.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 자, 근데 리브가 임신을 했는데 태중에 쌍둥이가 지금 들어선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딱 들어섰는데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니, 중동 지역에서는요. 가부장적입니다. 장남의 권위를 많이 이렇게 세워요. 뭐, 오늘날은 남녀 평등, 또 뭐, 형제 다 편등, 이렇게 되어나가지만은 그쪽 지역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맞는데,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보니까, 이 형 에서가요, 먼저 나와요. 형 에서가 뚝 나오는데, 그 뒤에 야곱 동생이 나오면서 형 발 뒤꿈치를 딱 잡고 나와? 딱 뜨는 나왔는데, 나와서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 형에서는 막 산 사람처럼 남자답고 막 우악하고요, 사냥도 잘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팥죽을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사람이 됐어. 그러나 동생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얻으려고 형한테 팥죽을 한 그릇 팔면서 내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래서 이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천사로부터 받아요.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에요. 형 에서가 그 다음부터는 이 동생 야곱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그러니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또 약속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도 그냥 육신적으로 태어났다고 다 자녀가 아니에요. 그 앞에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6절,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이삭도 태어났어. 그러나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내 씨라 일컬음 받아서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 우리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믿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천국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쓰셨는데 신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약속의 자녀가 됐다, 우리들이. 또 약속의 말씀 그대로 따라 살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경건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 믿음의 반석에 반석이 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 잘 드려야 되고요. 기도 생활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기도를 생활화 해야 되고 또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한 이를 위해서 주일 성수라든가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뭐 헌금 생활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 훈련 경건 생활을 힘쓰다 보면은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가지고요 반석에서는 믿음이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저래?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당당하게 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따라서 선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제 11차 경건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경건훈련한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의 성경 지금 이렇게 저 뒤에 이제 여러분 이거 하나씩 다 구입하셨죠? 약속의 성경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한 번은요 우리가 다 약속의 성경 이거를 통독하는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한번 좀 같이 통독하는 또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남자들은 포켓에다 여성분들은 백에다 넣고서 다니면서 수시로 이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집사님 지금 눈에 선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은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도부터 하지 않아요. 먼저 성경부터 읽어.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괴로운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그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기도원 하시고 지금은 아마 소천하셨을 거예요. 기도원 원장 하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00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운동을 하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참 좋습니다. 이걸 이렇게 꼬부려서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이거 만 원씩 해서 여러분들 이건 전부 다 이건 원가에 못 미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가지고 경건에 힘쓰도록 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짝짝 눌러가면요 이렇게 해서 1000번 하는 거예요. 1000명 고백운동. 저 새벽기도 나 여기 오고 갈 때만 해도요. 이거 가지고 하면요 10번 이상을 고백하며 왔다 갔다 합니다. 바로 가까운데도 어제든요 이렇게 우린 경건훈련을 할 때 믿음의 반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래? 그러나 우리들 이제는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시고 살아계시고 또한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구약 성경 계약서 그에 의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 굳게 붙들고 약속의 자녀답게 약속의 말씀으로 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